자, 원칙. 원칙이 뭐다? 신고에 의해서 확정되는 국세를 물어보네. 그럼 한 번 내는 세금은 신고하는 거죠? 기역, 니은, 디귿은 신고. 한 번 내는 거. 재산세, 종부세는 매년 내는 거는 정부가 결정할 때 확정되죠? 그럼 기역, 니은, 디귿 중에 뭐를 물어본다? 국세. 그러니까 답이 몇 번이다? 1번. 국세니까 지방세를 물어보면 2번이 되겠네. 전부 물어보면 기역, 니은, 되고 3번 찍으면 이번 시험에 대책이 없어요. 국세, 지방세를 반드시 구분하자. 물어볼 때만. 자, 89번. 가산세. 가산세. 세금에 가산하는 거죠? 그럼 1번. 사기, 부정이 들어가면 무조건 몇 프로? 40. 사기, 부정, 죽여 살려. 죽여야지. 사형. 40%예요. 가산. 2번. 이거는 기한 후 신고잖아. 그럼 기한 후 신고 1개월 이내하면은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50% 깎아줘. 그러나 납부는 안 깎아줘요. 제목이 뭐다? 기한 후 신고야. 그래서 납부가 틀렸네. 납부는 하루하루 붙어가요. 납부가 아니라 신고지. 그래서 1개월 이내하면 50%, 1개월 초과해서 6개월 이내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20% 깎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1개월을 물어보면 50%,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는 20%를 깎아준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2번. 이거는 기한 후 신고입니다. 신고를 깎아주는 거지 납부는 안 깎아줘. 자, 3번. 자, 3번은 포인트가 뭐다? 고지서가 날라왔다. 납부 기한까지 납부를 안 하면 연체이자가 붙죠? 연체이자가 붙잖아. 이거 개정법이요. 그럼 연체이자는 뭐라 그래요? 가상금이죠. 아, 그럼 이거 뭐예요, 이거?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를 물어보는 거다?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물어봐요. 가산금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가산세 납부. 그럼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하루하루 따지죠? 1월 개정법. 작년까지는 만 원당 3원이었잖아. 이게 2.5로 인하됐어요. 만 분의 2.5로 인하됐다. 그럼 10만 분의 25. 그럼 한도가 있어. 무한대가 되면 사채업자가 되잖아. 한도는 몇 프로를 한도로 한다? 75%. 그럼 맞네. 여기는 한도를 물어보는 거야. 그러나 더불어서 납부 불성실 가산세로 알아야 돼요. 납이요. 납이요. 10만 원당 25. 개정법. 납부 불성실 가산세. 납이요. 이 요를 꼭 기억해야 돼. 중치로 하면 큰일 나요. 자, 4번. 4번은 신고를 하지 않았다. 무신고했네. 이거는 등록면허세를 물어보네. 등록면허세는 납기가 없죠? 전까지 납부하였을 때에는 신고를 하고 납부한 걸로 본다. 고로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어디에서만 쓰는 지문이다? 등록면허세. 취득세 하면 틀려요. 그 다음 5번은 뭐다? 양도소득세를 물어본다. 예정신고니까. 그럼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아니했으나 확정신고 기한까지 하면 몇 프로를 깎아준다? 50%를 감면한다. 이거는 양도세 지문이에요. 예정을 안 하면 20%가 붙어 있잖아. 그죠? 그럼 이거를 확정
확정 신고까지 하라. 그러면 50%를 감면한다. 이거는 양도소득세에서만 쓰는 지문이다. 그러나 2번은 뭐다? 모든 신고 납부하는 세금에 다 씁니다. 기아노 신고기 때문에. 그래서 2번밖에 없네. 자, 그 다음 90번. 자, 다음은 가산세, 가산금.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가산세는 뭐다? 세금에 가산하는 거고, 가산금은 세금이 아니라 연체이자예요.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번. 가산세는 밑줄 그어 의무. 의무가 나왔잖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의무자가 들어가면 의무를, 의무가 규정된 국세의 뭐다? 세목. 가산세는 세목이야. 세목. 그래서 국세를 감면받았다. 그럼 국세가 세금이 줄어들죠? 그러나 포인트는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맞는 질문이죠? 가산세는 세금을 늘리려고 만든 대상이기 때문에 감면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옳은 질문. 자, 그 다음 4번. 자, 고지서 납부기한. 고지서 납부기한. 고지서가 날라왔네. 완납하지 않았다. 연체하죠? 연체하면 가산금 한 달까지는 3%부터요. 일명 삼김. 가산금 100분의 5 틀렸네. 100분의 3. 가산금. 그 다음 두 달째부터 1월이 지날 때마다 작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작년에는 1,000분의 10이었어. 이게 중과산금이 인하됐죠? 7.5로 인하됐다. 그럼 소수점이 나오면 안 되니까 1만분의 1,000이 아니라 1만분의 75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1만분의 75. 조심해야 돼요. 이거 중과상금은 1만분의 75, 일명 중치로. 중치로 갈 때 10,000원 갖고 가는 거예요. 이거는 납부불성실간세는 납이요. 납이 보러 갈 때 10만원 갖고 가는 거야. 이거 10만원. 납부불성실가산세와 중과상금율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답은 중과상금율 1만분의 75. 중과상금 맞죠? 그리고 60원을 초과 못한다. 60원을 초과 못해요. 라번 옆에 부연설명. 그럼 60원을 초과 못한다. 그럼 한저 0.75%죠 이거? 1만분의 75는 0.75니까 한도는 60원. 그럼 중과상금의 최대 적용률은 몇 프로다? 6530, 6742, 45%예요. 최대 적용률이. 6530, 6740이니까. 그래서 60개월을 초과 못한다. 최대 적용률은 뭐다? 45%를 한도로 한다. 그 얘기라고요. 그러나 89번에 3번 납부불성실가산세는 75%를 한도로 한다. 89번의 3번과 90번의 라번 45%를 한도로 한다. 한도를 물어볼 때. 그래서 89번의 3번과 90번의 라번 60개월 45% 한도. 그리고 마번 지방세를 물어보네. 지방세는 30만원 미만. 중과상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그리고 납세 고지서에 둘 이상 세목이 함께 적혀 있을 때는 합산난 금액으로 판단한다. X. 세목
별로 판단한다. 합산하면 연체이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네. 뒤에가 틀렸어요. 적혀있는 경우에는 세목별로 판단한다. 따로따로 합산 틀린 거예요. 자, 그 다음 밥은 가산세의 정의다. 가산세는 뭐가 나온다? 의무. 성실하게 신고 납부하세요. 의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세금을 늘려버린다. 어디에 가산한다? 산출세에게 가산한다. 고로 가산세 계산할 때 가산금은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않는다. 따로따로 계산하는 거요. 따로따로. 가산금을 포함해서 고지서가 날라오면 안 되잖아요. 오! 그럼 옳은 게 몇 개예요? 가번. 그리고 뭐다? 다. 라. 에? 바. 몇 개예요? 네 개. 나와 마만 틀렸잖아요. 나머지는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가산세, 가산금 정리를 잘하자. 자, 91번. 성립시기. 성립시기다. 예정. 아까 배웠죠? 예정은 말일 날 성립한다. 말일.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확정신고가 과세기간이 끝난 예정은 항상 말일 날. 그 과세표준의 금액이 되는 말일. 좌우간 X. 농특세는 부가세죠? 본세 납세 의무 성립할 때 같이 성립하고. 니은도 틀렸네. 농특세는 붙여서 내는 부가세니까 본세랑 같이 붙여서 내지. 그러니까 본세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같이 성립한다. 기역니은 X. 그 다음 재산세는 언제 성립한다? 과세기준일. 그 다음 지방교육세도 부가세죠? 본세에 붙여서 내니까 본세랑 같이 성립한다. 그럼 본세를 길게 어떻게도 얘기한다? 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 줄여서 본세. 그래서 니은과 리을은 본세 세목이 본세 납세무가 성립할 때. 자, 수시는 수시로 시작하되 반드시 뭐가 붙어야 돼? 사유. 수시 부과 할 때 틀렸잖아. 수시 부과 사유가 발생할 때 사유가 꼭 들어가야 돼. X. 그럼 옳은 거는 뭐밖에 없다? 디귿, 리을. 답은 2번이네. 그래서 니은과 리을은 부가세예요. 본세랑 같이 성립한다. 예정은 말일이다. 자, 넘어가요. 중요하지 않아요, 별로. 자, 92번. 자, 이번에는 뭐를 물어봐? 납세 의무 성립 확정을 물어보네. 자, 취득세는 언제 성립한다? 취득할 때 성립하고 60일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 다음 납세 의무자와 과세 납세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취득일로부터 며칠이야? 60일 이내에 소재지관할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그럼 줄이면 뭐야? 취득할 때 성립하고 아무 때나 신고하는 게 아니죠?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길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60일. 자, 종부세는 언제 성립한다? 과세 기준일에 성립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세무서장이 원칙이죠? 결정할 때 확정된다. 선택하면은 신고하는 거예요. 자, 수시는 수시로 출발하되 반드시 뭐가 붙어야 된다? 사유, 사유. 사유가 발생할 때 성립한다. 자, 4번은 소득세는 1년에 한 번 하는 확정신고입니다. 예정신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득이 발생할 때 틀렸지?
과세기간이 끝나는데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돼? 5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줄이면 어떻게 돼?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그리고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첫 줄이 틀렸네. 답이 4번. 가산세는 역시 본세가 늘어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본세랑 구분하기 위해서 가산세는 가로 시작하면 맞아. 수시는 수시로 시작하는 거고 가산세는 가. 가산할 지방세. 이게 본세잖아. 본세랑 같이 성립한다. 그 얘기예요. 답은 4번. 별 한번 해봤고 자 93번은 별 하나 딱 붙여야 돼 이거. 93번은 별 하나 딱 붙여야 돼 이거. 자 거주자 갑은 배우자 을과 이혼을 하고 자 다음과 같이 주택을 이혼한 자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했다. 박스. 그래서 이혼했다. 재산을 이전시켰다. 등기 원인을 뭘로 적었다? 위자료. 뭐를 위자료로 줬다 그랬어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함. 비과세 주택을 이전시켰다는 뜻이에요. 그럼 잘 봐요. 위자료다. 위자료는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양도로 보는 거예요. 위자료는 대물 변제 양도로 본다고요. 그러나 과세는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양도소득세를 과세 안 해요. 왜?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이니까. 그리고 잘 들어요. 이거는 증여세도 과세를 안 합니다. 양도세만 과세하되 1주택 비과세 주택이니까 양도세도 과세를 안 해. 잘 들어요 이제. 그러면은 재산 분할로 이전 받았죠? 등기 쳐야지. 그럼 등기 칠 때는 뭐를 납부한다? 취득세는 납부해야지. 내 걸로 만들려면 중요한 거는 얼마만큼 취득세를 부담해야 된다? 위자료는 유상 이전이야. 무슨 세율을 적용한다? 표준 세율. 하나, 둘, 셋, 넷. 유상이니까. 자, 양도세 관계, 증여세 관계, 취득세를 연결시켜야 돼요. 자, 두 번째 여기 봤어요. 이번엔 위자료가 아니라 재산 분할이야. 등기 원인이 재산 분할일 때는 양도로 안 본다. 부부의 공동재산을 나눠 가진 걸로 봐. 양도로 안 보니까 양도소득세를 역시 과세를 안 합니다. 과세 안 해요. 그리고 증여세도 과세 안 하고. 그럼 재산 분할 받으면 취득세 납부해야죠? 취득세는 내야 될 거 아니야. 등기쳐야 되니까. 그럼 취득세를 어떻게 과세한다? 표준 세율에서 몇 프로를 빼? 2%를 뺀 세율로 과세합니다. 이런 거를 우리는 무슨 세율이라 그래요? 특례세율. 한쪽만 과세. 재산 분할은 옛날에 이혼 전에 2% 낸 거니까 이렇게 해서 양도세에서 출제가 안 되면 취득세에서 출제돼요. 잘 봐야 된다고요. 양도세, 취득세 관계를. 자, 1번. 1번으로 들어갑니다. 등기 원인이 뭐다? 위자료. 위자료는 대물변제 양도로 본다. 그러나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틀렸죠? 비과세. 과세를 안 한다. 1주택 비과세 주택이니까. 그래서 위자료로 줄 때는 1주택을 주면 세금이 없어요. 취득세만 내면 된다고요. 비과세. 자, 그 다음 2번. 등기 원인이 뭐다? 재산 분할.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도 부담하지 않는다. 양도로 보지 않으니까 양도소득세도 과세 안 해요.
자, 3번. 거주자 오른 등기 원인이 위자료다. 소유권으로 이전 받았기 때문에 증여세는 과세하네. 그러나 취득세는 과세한다. 무슨 세율로? 표준세율. 유상 이전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물건에 따라 표준세율로 과세하는 거예요. 자, 5번. 5번. 아, 4번. 자, 등기원이 이번엔 재산 분할이다. 소유권으로 이전 받았기 때문에 증여세는 과세하나. 그러나 취득세는 무슨 세율? 특례세율. 2% 빼고 특례세율로 과세하는 거예요. 특례세율로 2% 빼고 이혼 전에 2% 낸 거니까. 자, 5번. 등기 원인이 위자료다. 위자료는 대물변제. 돈 대신에 물건을 준 거야. 물건 양도로 본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이므로 비과세한다. 과세하지 않아요. 1번 아니면 답이 5번이 되겠죠? 정답은 1번. 그래서 양도소득세에서 안 물어보면 취득세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이 관계를 잘 기억해야 된다고요. 자, 94번 제척기간. 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이죠. 자, 사기부정은 열받으니까 무조건 몇 년? 10년. 사기부정. 그 다음 2번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무신고. 무신고는 무칠래 7년. 무신고잖아. 무칠래 7년. 과소. 과소는 몇 년? 5년이지. 원칙은 5년이야. 무신고는 7년. 사기부정은 10년. 1번, 2번이 아닌 건 전부 5년으로 간다. 과소신고는 5년이지. 자, 어렵게 나왔을 때가 4번, 5번이에요. 자, 상속증여 원인으로 취득. 뭔 뜻이다? 상속증여 받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해야죠. 취득세 납부. 취득세 제척 기간을 물어보는 거예요. 신고서를 자 뭐냐 증여를 원인할 때는 10년입니다. 늘어나요. 10년으로 늘어나요. 자, 5번도 뭐다 이거? 포인트가 명의신탁. 명의신탁 취득세 납부해야죠. 이런 것들은 제척 기간이 4번, 5번처럼 10년, 10년이에요. 5년, 7년을 안 써. 자, 그 다음 95번. 소멸시효의 중단. 자, 칠판 보죠. 우리가 제척 기간이 있죠. 제척 기간이 있잖아. 5년. 원칙은 5년. 무신고는 7년. 사기부정은 10년이잖아 기본이. 그래서 제척기간에는 뭐를 안 써? 중단과 정지사유를 안 써요. 그럼 5년 안에 부과를 내야 되고 7년 안에 부과를 내야 기본이. 10년 안에 부과를 안 하면 납세할 의무가 소멸이 된다. 없어. 그럼 이 기간 안에 부과를 하면 이제 뭐가 시작된다? 소멸시효. 돈을 거둘 수 있는 기간 소멸시효에 쓰는 겁니다. 그럼 소멸시효는 원칙이 몇 년? 5년입니다. 소멸시효는 원칙이 5년이에요. 단 국세는 얼마 이상? 5억 이상의 국세는 10년입니다. 소멸시효가. 그래서 이 기간 안에 고지서를 보내주죠. 5년 날에 돈을 걷어야 돼. 못 걷으면 소멸. 국세는 5억 이상일 때는 10년 안에 걷고 5억 미만은 5년. 국세가 나올 때는 5억 이상은 10년. 지방세는 무조건 5년이에요. 그럼 여기 봐. 그럼 5년 버티면 세금 안 내잖아. 이렇게 해서 4년 버텼어. 그럼 몇 년 남았어? 1년. 그럼 1년 하면 중단 사유가 있어. 그럼 중단이란 사유가 있을 때는 다시 5년을 시작하는 게 중단이야. 세금 못 떼어먹게끔. 그럼 중단 사유는 법적으로 몇 개가 있다? 네 개. 왜 중단 사유가 있어? 세금 낼 의사가 없는 녀석들이야. 그럼 뭐를 보내? 고지서. 보내는 순간 다시 5년이야. 세금 낼 능력이 없어. 그래도 안 되면 뭐를 보내? 독촉장을 보내. 그래도 안 되면 압류 등이 들어가.
이런 사유는 뭐다? 중단. 나머지는 다 정지야. 중단만 알면 되잖아요. 자, 중단은 시효의 진행 중에 중단 사유가 걸 때 그 자체가 진행된 시효 기간에 효력이 상실, 4년이 없어져. 중단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소멸 시효의 진행이 새롭게 시작된다. 5년.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거는 딱 해당하는 거는 네 가지밖에 없어. 첫 번째, 납세 고지. 고지서를 계속 보내 세금 낼 능력이 없어. 그래도 안 되면 독촉장 최고장을 보내. 그래도 안 되면 이거는 파기관에 교부를 청구해 세금 내라 달라고.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 종착역이 압류가 들어갑니다. 세금보다 압류가 들어가는데 세금보다 재산이 적어. 그럴 때는 뭐다? 그 재산에 대해서 다시 5년을 시작해. 그럼 1번은 뭐다? 분납기간은 세금 낼 의사가 있는 거예요. 분납하겠다. 세금 낼 의사가 있다. 이런 거는 정지. 남은 기간을 갖고 5년을 따진다. 그래서 고지서가 날라온다. 독촉장이 날라온다. 세금 달라고 교부한 청구한다. 그래도 안 되면 압류가 들어간다. 중단 사유. 분납은 중단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 1번. 그래서 중단 사유는 네 가지밖에 없다. 자, 그 다음 96번. 96번으로 들어가네요. 법정 신고 기한, 납기. 기한과 납기를 헷갈리면 안 된다고 그랬죠? 우리 다 했어. 동영 완투에서 양도세는 5월 1일부터 5월 말일이잖아. 확정신고. 처음과 끝을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기간. 기간이야. 종료일을 물어보면 뭐라 그래? 기한. 기한은 마지막 날. 기간은 처음부터 끝을 얘기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자, 1번. 뭐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취득세. 취득세를 물어보잖아. 상속은 몇 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한다? 6개월. 6개월. 근데 왜 틀렸어? 말일이 없잖아. 답은 1번. 말일이 없잖아요, 항상. 아, 상속 받으면 6개월 이내에 상속 개시일부터 틀렸잖아. 상속 개시일 말일부터 취득세 상속. 상속은 항상 조심하라 그랬어요. 6개월 앞에는 말일이 붙어야지. 자, 그 다음 주택이다. 얼마? 10만 원? 범이잖아. 그럼 요건은 뭐야? 20만 원 이하는 한꺼번에. 이하가 들어가야 요건. 이하가 없잖아. 그럼 10만 원은 20만 원 이하에 들어가지? 그러니까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7월. 그러나 10만 원 이하면 틀려요. 이하가 아니라 이거는 범위를 물어보기 때문에 맞는 질문이다. 자, 3번. 등록면허세는 뭐다? 전까지. 접수할 때까지 납부하는 거고. 자, 양도세 나왔다. 양도세. 다음 연도. 뭐를 물어봐? 이거. 이상하다. 왜 앞에가 없어? 왜 앞에가 없어? 기한을 물어보니까. 기한을 물어보니까 5월 1일이 나오면 틀려요. 기간을 물어볼 때가 5월 1일이야. 기한이니까 마지막 날. 맞죠? 기한이잖아. 기간은 5월 1일이 나와야 돼요. 자, 그 다음 종부세도 언제야? 납기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끝나는 날. 이것도 뭐를 물어보는 거야? 기한. 그러니까 12월 1일이 나오면 안 돼. 기한이니까. 12월 15일 맞네. 이상하다. 12월 1일이 어디 도망갔지? 기한이니까. 답은 몇 번밖에 없다? 1번. 자, 그 다음 97번은 별표시. 반드시 알아야 돼. 이거 물납과 분할납부. 1번. 뭐를 물어본다? 재산세. 얼마 초과? 1천 초과는 물납. 맞죠? 근데 1천 초과할 때 뭐다? 도시지역부는 제외가 아니라 포함이지. 천만 원 따질 때 도시지역부는 포함.
그러나 도시 지역분 제외는 어디에서 따지는 거야? 지방교육세 20% 계산할 때 세부담이 20% 늘어나면 너무 많이 나오잖아. 이럴 때는 도시 지역분을 제외한다. 이거는 포함해요. 도시 지역분 제외는 어디에서 쓰는 거야? 지방교육세 20% 계산할 때는 도시 지역분을 제외해요. 제외. 2번. 일의 경우 며칠 이내에 신청을 해야 돼? 10일 이내에. 변경 신청 누가 하는 거다?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자가 하는 거는 10일. 과세권자가 하는 거는 5일이에요. 10일 이내에.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에 변경하여 허가할 수 있다. 맞죠? 10일. 자, 그다음 3번 분할 납부. 자, 재산세 지문이다.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벌써 틀렸네. 납부기한까지 신청합니다. 분할 납부니까 물납이 10일이에요. 분할 납부는 현찰이잖아. 납부기한까지 어쩌고 저쩌고 제출. 10일은 물납에만 쓰는 거예요. 이번에만 분할 납부는 납부기한 전까지 신청. 둘 다 10일 쓰면 안 된다고요. 자, 그 다음 4번은 종부세 나왔다. 500초과 2개월은 이거는 재산세 지문이에요. 종부세는 250초과 6개월로 법이 바뀌었어요. 자, 5번 국외 양도세를 물어보네. 국외 양도세를 물어본다. 1000초과는 뭐다? 분납할 수 있다. 왜 틀렸어요? 물납은 할 수 없다. 물납 지문이다. 분할 납부는 할 수 있다. 둘 다 없다. 틀렸어요. 국외 것도 분할 납부는 할 수 있다. 물납은 없다. 그래서 97번의 답은 몇 번밖에 없어요? 몇 번? 옳은 거는 2번밖에 없다. 자, 그 다음 넘어가죠. 22번. 면세점 소액징수 면제. 자, 모든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한다?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 그러면 산출세액이 나오죠? 나오잖아. 그럼 세액 갖고 따지는 게 뭐다? 2,000원 미만. 미만 소액징수 면제. 그 다음 과세표준을 뭐라 그래요? 취득가액. 이거는 얼마? 면세점 따질 때. 얼마? 50만 원 이하. 취득세, 면세점 따질 때는 가격 갖고 계산하고 소액징수 면제, 2천 원 미만 따질 때는 세금 액수. 왜? 재산세는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이니까. 이거는 신고하는 세금이니까. 가액. 세액하면 안 돼요. 자, 1번, 2번은 답이 1번, 2번은 국세는 안 써요. 이거는 지방세만 쓴다고요. 양도세, 종부세는 이런 용어가 없어요. 1번, 2번은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지방세만 쓴다고요. 3번, 4번, 5번만. 등록면허세는 6천 원 미만인 경우 징수한다. 아니한다. 틀렸죠? 징수한다. 최저세액제. 자, 4번 취득 세액이다. 가액이다. 가액. 50만 원 이하 면세점. 답은 4번이네. 자, 그 다음 5번은 2천만 원 미만 재산세. 뭐를 갖고 따진다? 세액. 과세표준 틀렸잖아. 세액. 이거 갖고 따지는 게 아니라 정부가 결정해서 세금 액수가 2천 원 미만은 징수하잖아요. 세액 갖고 2천 원 따지는 거요. 과세표준하면 틀린다고요.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과세표준 금액을 뭘로 고쳐? 세액. 답은 몇 번? 4번밖에 없네. 자, 99번. 자, 계산을 통해서 이제 머리 식히고 마무리 지어야 되겠네요. 머리 식히자고요, 이제. 근데 다른 과목도
2시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올빼미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퍼져요. 이제 시험 남겨놓고 올빼미가 되면 지쳐요. 그렇잖아. 우리가 아침 일찍 일어나야 돼 이제. 진짜요. 힘들고 어렵죠. 그냥 평상시에 내가 그랬잖아. 합격하는 사람들은 올빼미가 되면 막판에 지쳐. 막 특강도 해야 되고, 막 특강도 하다가 아침부터 막 저녁 때까지.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해야 이 성적이 쭉 올라가는데 막 밤낮이 바뀌면 체력적으로 흔들린다고요. 그러나 얼마 남았지 않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세요. 자, 99번. 뭐를 물어본다? 뭐를 물어봐요?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과세표준. 전체를 알아야지. 마이너스. 최대가액을 빼야죠? 그다음 자본적 지출액을 빼고, 그다음 양도비를 빼고, 그럼 양도차익이 나와. 그다음 여기다 뭐를 빼? 기본공제. 양도차익을 빼. 양도차익에서 장기를 빼죠? 그럼 뭐가 나와? 소득금액. 그다음 여기다 뭐를 빼? 기본공제. 그러면 과세표준 마지막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양도차익을 구하고, 두 번째 소득금액을 구하고, 세 번째 과세표준. 자, 원칙을 뭘로 구한다? 실지거래가요. 그럼 양도가액을 찾아야지. 양도가액이 얼마야? 얼마? 1500만 원. 1500만 원이죠? 실지거래가액 1500. 그 다음 취득가액이 얼마야? 1000만 원. 1000만 원. 자, 그 다음 필요경비 자본적이 얼마야? 100만 원. 100만 원. 그 다음 양도비 있어요? 양도비 없네. 등기된 토지. 대상자산. 토지. 그럼 몇 년 보유하다 팔았어? 딱 보니까 이게 장특공제를 뺄 때는 보유기간을 알아. 일단은 구해. 그럼 필요경비가 얼마야? 1,100만 원인가요? 1,100을 빼면 얼마 나와? 400만 원 나왔죠? 그럼 장특공제를 빼야 하잖아. 그럼 보유기간을 알아야지. 몇 년? 19년에서 14년을 빼. 그럼 5년 이상 6년 미만에 들어가지? 그럼 5년이잖아. 뭐 팔았어? 토지. 토지잖아. 그럼 1년에 몇 프로야? 토지 상가는? 몇 프로? 2%. 그럼 5년이니까 몇 프로를 빼주는 거야? 10%. 아, 토지 상가는 1년에 2% 빼주잖아요. 5년이니까 10% 빼야 주지. 그럼 400만 원에 10%면 얼마야? 40만 원. 그럼 얼마? 360만 원. 맞아요? 그럼 기본공제는 다른 자산은 양도하지 않았다. 그럼 250 남아 있다는 거죠? 다른 장사는 그럼 250을 빼야지. 그러면 답은 얼마? 110. 몇 번? 1번. 1번. 중요한 거는 뭐다? 이게 개정법이에요. 15%가 아니라 토지상가는 1년에 2%. 보유기간이 5년이니까 10%를 빼줘야 되는 거요. 40만 원. 그래서 기본 공제는 다른 자산이 없다면 250 순서대로. 자, 그다음 100번. 100번 뭐를 물어본다? 양도 차익. 그럼 양도 차익을 구하려면 뭐가 먼저 나와야 돼? 이게 나와야 했잖아. 양도 차익. 양도 차익을 구하래. 전체. 그럼 똑같아 원리는. 실지 거래가액 찾아. 얼마야? 얼마? 10억 원. 딱 적는 순간 무슨 주택이야? 고가주택. 딱 9억 초과는 적는 순간 고가주택 뭐가 기억나?
뭐가 기억나? 9억 초과만 과세하는구나. 이걸 기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취득가액을 빼줘야지. 확인 불가능. 확인 불가능. 그럼 추계 결정해야지. 취득가액이 확인이 안 되잖아. 추계 결정. 1순위는 뭐를 찾아? 매매 사례가액. 매감한기. 확인 불가능. 그럼 매매 사례가액도 없고 감정가액도 없잖아. 그럼 뭐를 만들어줘야 돼? 환상가액을 만들어줘야지. 환상가액. 그럼 환상가액은 기준시가 비율대로 나누는 거잖아. 그럼 환상가액은 10억 곱하기 기준시가를 찾아야지.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5억 원.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3억 5천. 그럼 5억 분의 3억 5천. 그럼 몇 프로야? 75%가 환산 취득가액이에요. 5735, 10억에 75%. 그럼 환산 취득가액은 얼마가 나와? 7억 5천. 그 다음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 적어주면 안 돼요. 추계했잖아, 추계. 매감한기로 추계하면 반드시 뭐를 해줘야 돼? 계산, 공제를 해줘야 되는 거야. 계산 공제는 어떻게 한다? 공식이 취공, 취공. 그럼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얼마예요? 얼마? 3억 5천이잖아. 여기에 몇 프로 공제한다? 3%. 공제율은 3%. 등기됐으므로. 아, 3% 공제받았잖아. 그럼 이걸 계산해야지. 그럼 계산 공제액은 얼마다? 1,050만 원. 355339니까 1,050만 원. 그러면 양도차익 나오네? 그 10억 원에다가 빼줘야 될 거 아니야, 두 개를 합쳐서. 얼마예요, 그러면? 계산이 잘못됐어요? 그럼 1,050만 원, 이거 50만 원 빼면은 950이 되겠네, 뒷글자가. 그럼 얼마야? 예? 네? 2억 8,950만 원. 아, 10억에서 7억을 빼면 3억이잖아. 3억이죠? 그럼 8,950만 원 나오나요, 이거? 맞아. 이게 5735, 이게 75%가 아니라 몇 프로예요? 70%잖아, 이거. 5735, 70%야. 그러면 70%면 환상가액은 7억 원이에요. 7억 원. 그러면 10억에서 7억을 빼면 3억 남지? 그럼 1,050을 빼면 8,950이잖아. 그래서 2억 8,950. 이게 답이 아니란 뜻이에요. 이거는 전체 양도 차익이잖아. 10억이잖아. 그러면 이거 보유기간이 몇 년이다? 벌써 3년 넘었잖아. 그렇잖아요? 그럼 보유기간이 뭐다? 2년 넘었기 때문에 뭐다? 9억까지는 비과세, 9억 초과만 과세합니다. 2년 이상 보유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9억 초과를 띄어내야지. 그럼 10억 중에 9억은 비과세, 10억 중에 1억만 과세하는 거요. 10분의 1만. 그러니까 0 하나 띄어. 띄면은 답이 몇 번으로 바뀌어? 예?
답이 3번. 절대 이런 계산 하지 마세요. 알아들었어요? 이거 여러분들 풀면 5분 걸려. 세법 두 개밖에 못 맞춰. 제가 왜 이렇게 했어요? 이게 이론은 알라 이거지. 환산가액으로 했을 때 필요경비 두 가지는 뭐를 한다? 계산공제, 취공. 이거를 알라고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끝났네요. 한번 중요한 것만 좀 체려볼게요. 자, 1페이지 한번, 3페이지 한번 펴봐요. 중요한 것만 좀 잡아보자고요. 자, 3번 별표시 딱 해요. 3번 별표시. 자, 그 다음 4번. 3번 별표시 했어요? 자, 3번의 기억 속으면 안 돼요. 파산 선고. 부동산을 양도했다. 법원이 돈 받았지? 양도로 본다. 그러나 과세는 안 해요. 3번의 기억은 양도로 보는 경우에요. 그러니까 양도로 보니까 과세 대상이다. 이렇게 되겠죠. 3번의 기억. 파산 선고는 양도로 보잖아. 부동산 돈 받았잖아. 그냥 과세 대상이다. 알아들었어요? 아니다. 아닌 거는 답이 몇 번이라고 그랬어요? 니은. 디귿, 미음. 세 개 했잖아, 답이. 절대 기억에 속으면 안 돼요. 파산 선고. 부동산을 양도했다. 돈 받았다. 양도로 본다. 고로. 과세 대상이다. 됐어요? 자, 그 다음 4번도 별표시 딱 하고. 디귿, 리을. 이혼, 위자료와 재산분할. 이번 시험에 헷갈리면 안 돼요. 위자료와 재산분할 헷갈리지 말자. 자, 그 다음 6번에 4번. 6번에 4번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부담보증이요. 배우자다, 배우자다, 아니에 따라서. 자, 넘어가요. 넘어가자고요. 자, 넘어가요. 자, 넘어가면 9번에 별표시. 9번. 별표시 했어요? 그리고 10번에 5번 별표시. 10번에 5번 조정금. 10번에 5번 조정금 관계 잘 봐야 돼요. 10번에 5번.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갑니다. 오른쪽에 가서 13번 별표시. 13번 별표시 해야 돼. 13번. 그리고 15번 별표시. 15번에 특히 2번. 15번에 2번. 개정법이에요. 15번에 2번. 자, 그 정도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서 17번 별표시. 17번 세율관계를 잘 알아두시고요. 17번. 자, 그 다음 20번의 별표시. 사례 문제. 20번. 자, 그 다음 21번, 22번. 21번은 2월 과세와 그 다음 22번.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정리해야 돼요. 21번은 2월 과세 위주로 공부하되 어렵게 나올 때는 22번. 자, 그 다음 23번에 다 필요 없고 비읍 조정금. 23번에 비읍 조정금이에요. 증가야 감소야. 비과세는 감소. 됐죠? 됐네? 자, 그 다음 25번 별표시. 자, 25번의 답은 몇 번이다 이거? 5번이에요. 내가 복수 정답이라고 그랬죠? 1번은 맞는 거야. 과세된다고. 25번에 1번은 맞는 거야. 보유기간 4년. 2년 거주가 붙어야 돼요. 조정 대상 지역이니까 과세한다. 옳은 지문. 비과세하면 틀린 지문이에요. 복수 정답이 아니라 25번의 답은 몇 번이라고요? 5번이다. 5번. 꼭 기억해 줘야 돼요. 자, 넘어가죠. 넘어갔어요? 자, 27번 필수. 조정대상 지역. 27번 필수예요. 필수. 됐습니까? 자, 그 다음 30번 별 하나 딱 붙이고. 30번 별 딱 붙여요. 됐어요? 30번 포인트만 잡아주는 거야.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자고요. 넘어왔어요? 자, 32번도 별 딱 붙여요. 32번.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와서 34번. 34번 별 딱 붙이고요. 자, 그 다음 오른쪽 36번.
36번 별 딱 붙이세요. 자, 그 다음 넘어가고. 넘어갔어요? 자, 37번 필수. 별 딱 붙여요. 보유기간 따지는 거. 37번 필수.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와서 39번 국, 외 거. 국, 외 거. 헷갈리면 안 돼요. 별 표시해 주시고요. 됐어요? 자, 그 다음 오른쪽 42번. 42번 별 딱 붙이세요. 42번. 자, 오른쪽 넘어가죠. 11쪽. 11쪽 봤어요? 자, 11쪽 43번. 43번. 과세표준 결정 방법. 꼭대기 43번. 자, 그 다음. 따라왔어요? 그 다음 45번. 별 붙이고. 45번. 박스, 오른쪽. 디귿과 미음은 필수예요, 이번 시험에. 45번. 박스의 디귿, 미음. 자, 그 다음 47번. 별 딱 붙이고. 47번에 특히 1번. 47번에 1번 지문 반드시 알아야 돼요. 자, 넘어가죠. 자, 그 다음 49번 별 붙이고요. 49번. 49번 별 붙였어요? 자, 그 다음 오른쪽 51번. 51번에 3번은 이번 시험에 필수예요. 51번에 3번. 자, 넘어가죠. 넘어갔어요? 자, 54번. 54번에 별 딱 붙이고. 54번. 됐어요? 자, 그 다음 오른쪽 57번에 별 붙이세요. 57번에 별 붙이고. 자, 그 다음 58번에 별 붙이라고요. 58번. 자, 그 다음 오른쪽 61번. 61번에 별, 61번에 몇 번? 5번은 필수예요. 61번에 5번 특히 잘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죠. 좀, 자, 그 다음 왔어요? 비과세 파트에 있구나. 근데 그거 개정법이 하나 아까 있었는데 못 찾겠네 갑자기. 그 수입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거 있잖아요. 그죠? 올해부터. 잠깐 여러분들이 좀 찾아주시고요. 자, 어디로 들어가느냐. 67번. 67번 별 하나 딱 붙여요. 67번. 그리고 66번. 공장용지는 필수예요. 66, 67. 66, 67. 자, 넘어왔어요? 자, 그 다음 68번에 별 딱 붙여요. 68번. 자, 그 다음 70번. 70번. 나왔어요. 70번은 반드시 알아야 돼. 70번. 70번에 2번과 5번은 개정법이에요. 70번에 2번, 5번 중심으로 70번 별 딱 붙이고요. 자, 그 다음 71번도 별 붙여요. 71번. 요 정도 재산세는. 자, 넘어가죠. 넘어왔어요. 자, 그 다음 종부세. 자, 종부세 넘어왔죠. 자, 종부세 넘겨서 78번. 78번 별 딱 붙이라고요. 78번. 자, 그 다음 오른쪽 80번. 오른쪽 80번에 별 딱 80번. 오른쪽. 그럼 이거를 요약해 놓은 게 뭐다? 괄호놓기. 81, 82, 83. 알아들었나요? 81, 82, 83. 앞에 거를 줄여 놓은 거예요. 81, 82, 83. 그리고 84번까지 기억을 해야 돼. 84. 84번. 됐어요? 자, 그 다음 오른쪽 86번 별 딱 붙이고 86번
별 딱 붙였어요? 자, 그 다음 넘어가요. 자, 그 다음 87번. 87번 별 붙이고요. 자, 그 다음 90번 오른쪽. 90번 오른쪽. 90번. 90번 별 붙였어요? 자, 그 다음 93번. 93번. 별 붙였어요? 자, 그 다음 95번. 95번. 자, 그 다음 건너뛰고 97번. 97번. 끝. 이게 중요 포인트예요. 예? 약 40개 될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약 40개 된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자 마무리 짓자고요. 여러분들 1년 동안 우여곡절 속에 참 고생이 많았어요. 여러분들 진짜 끝까지 열심히 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반드시 합격하기를 두 손 모아 기억드리면서 자 부동산 세법 강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